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게임 테크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체크체크체크기입니다. 드디어 게임의 성능 문제로 PS 스토어에서 쫓겨났던 사이버펑크 2077이 재입고되었습니다. 저도 엊그제 관련 버그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마지막 패치 1.23을 하고도 계속되는 버그들의 향연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PS 스토어에서는 재판매를 시작하면서 경고문을 함께 올렸는데요. 그 내용은 PS 기본 모델에 권장되지 않음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PS 스토어의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말한 출시는 하겠지만 PS4 플레이어는 계속해서 성능 문제를 만날 것이다 라는 식의 말이 떠오르네요. 아마도 PS4 기본 모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안타깝게도 플레이하시는 게 좀 어렵겠지만 프로나 PS5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구입 플레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PC 버전으로 이미 구입을 했는데 PS5로 플레이하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4K 큰 TV 화면에서 PS5의 끝장나는 그래픽으로 플레이하면 아, 그 꿀잼이 기대되네요. 히히. 다음. 얼마 전 엑스박스는 앞으로 스마트 TV에 클라우드 게이밍 장치를 넣어 콘솔 없이 TV로만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게이밍에 진심인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엑스박스에서 스테디아의 게임 디자이너 디렉터 그리고 포탈의 게임 디자이너였던 킴 스위프트를 고용하여 독립 스튜디오와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의 전반적인 사항을 돌보게 한다고 전했습니다. 엑스박스 퍼블리싱 책임자 피터 와이즈는 인터뷰에서 킴은 클라우드에서 새로운 경험에 초점을 맞춘 팀을 구성할 겁니다. 이는 엑스박스 게임을 통해 30억 명의 게이머를 연결하는 임무를 지원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킴 스위프트는 사랑받는 밸브 소프트웨어의 게임 포탈 및 레프트 포 데드의 개발 책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스튜디오들의 코지마 프로덕션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메탈 기어와 데스 스탠딩을 만들었던 코지마 프로덕션 역시 스테디아를 위해서 클라우드 게임을 만들려고 했지만 구글이 게임 분야에서 손을 빼는 모습으로 엑스박스와 손을 잡게 될 것 같아 보이네요. 엑스박스의 수장 필 스펜서는 늘 30억 명의 플레이어를 확보하겠다는 말을 하면서 클라우드 게이밍에 진심을 다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클라우드 게이밍이 이렇게 멀게 느껴질까요? 다음. 미국에서 페이스북이 라이브 오디오룸을 출시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오디오를 기반으로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로 예를 들면 한국의 100분 토론을 온라인상으로 옮겨놓은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뭐 하셨습니까? 오락실에서 하는 게임. 아, 그 재밌으셨죠? 네네. 집에 안 갔죠? 집에 갔습니다. 집에는 갔을 거예요. 아, 네. 몇 시에 엄마 몰래 갔죠? 뭐 그런 적도 있고 말하고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맞았죠? 교수님 좀... 전문가들이나 유명인들이 라이브로 일정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그곳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고 참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모금 행사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차세대 팟캐스트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서비스는 최근에 실리콘밸리에서 핫한 서비스인 클럽하우스를 거대 사용자를 가진 페이스북으로 베껴놓은 건데요. 페이스북의 도덕성을 볼 수... 페이스북 앱 책임자 피지 시모는 블로그를 통해서 새로운 오디오 기능을 통해 당신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유명 인사, 전문가 및 다른 사람들과의 실시간 대화를 발견하고 듣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명 인사들이 친구, 팔로워 또는 방에 들어와 있는 청취자를 발표자로 초대할 수 있습니다. 주최자는 또한 사전에 혹은 대화 중에 발표자를 초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자는 최대 50명까지이며 청취자의 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말한 클럽하우스가 이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 페이스북의 라이브 오디오룸 또한 많은 인기를 끌 거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은 호스트가 페이스북 iOS를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아이폰이 필요하고 미국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룸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iOS나 안드로이드에 상관없이 참여하고 채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곧 한국에서도 사용 가능하게 되겠죠? 참고로 페이스북은 이베이를 베껴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슬랙을 베껴 워크플레이스를, 레딧을 베껴 페이스북 그룹을, 펄시스코프를 베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트위치를 베껴 페이스북 게임을 만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꽤 많은 신생 앱들을 페이스북에 옮겨 넣고 있습니다. 뭐 요즘 세상에 이런 게 문제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미국 이야기입니다. 월요일은 도지코인의 저주였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및 거의 모든 암호화화폐의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도지코인은 30% 하락한 17.6센트입니다. 이는 지난 4월 하늘을 뚫고 올랐던 70센트에 비하면 크게 하락한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10% 정도 떨어져 31,500달러,
이더리움도 15% 하락했습니다. 이더의 하락은 수천 개의 알트코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부분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구축되었으며 이더코인의 가중치가 부여된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전체 시장이 12% 하락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 5월 중국은 금융회사가 암호화폐의 채굴 및 판매를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오래된 금지령을 재확인했습니다. 이것이 큰 하락을 일으켰지만 암호화폐 애호가들은 금지령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2013년도에 안치되어 드물게 시행된 것이라고 이해를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월요일 중국의 움직임은 이 법이 훨씬 더 심각하게 시행될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를 단속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역 당국이 스촨성에서 26개의 광산을 폐쇄하라고 명령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은 웹사이트에서 성명을 통해 가상통화 거래와 투기 활동은 경제 및 금융 시스템의 정상적인 질서를 방해했습니다. 그들은 자산의 불법적인 국경 간 이전 및 자금 세탁과 같은 불법 활동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통화의 안정성과 통제를 중요시하는 중국에서는 암호화폐의 탈중앙화 특성이 맞지 않기에 정부가 좋아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및 기타 화폐를 꺼려하면서도 중국 자신들의 디지털 화폐 디이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비트코인 금지는 단기적으로 보면 부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긍정적이다. 현재 비트코인을 이끄는 원인은 5월에 시작된 중국의 채굴 및 거래에 대한 단속입니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중국 자본과 채굴이 강제로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는 중국의 비극이 되고 장기적으로 나머지 국가의 이익이 되었습니다. 2010년에 중국이 구글을 금지했다고 비트코인 애호가들은 2010년에 중국이 구글을 금지한 후에도 계속해서 성장한 것을 암호화폐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암호화폐가 가진 위험성 때문에 중국이 암호화폐를 소홀히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멀리 보면 다른 나라들에게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홀드할 수 있으면 너도 홀드할 수 있어. 도치코인 보유자는 더 심합니다. 밈코인은 1센트도 안 되는 가치로 올해 들어왔지만 일론 머스크와 게임스톱 사태와 비슷한 알 수 없는 인터넷의 움직임이 이를 10센트까지 올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0센트까지 올랐습니다만 그 다음 달에는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TV쇼에서 일론 머스크의 발언으로 밈코인은 73센트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TV쇼에서 도치코인은 사기라고 말한 후 가치는 완전히 하락했고 지난달 내내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대 찰싹 때려주시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저는 내일 더 재미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키치키치키 기야. 바이.